만나시다 보면 진짜 그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어요. 저희가 다섯 번이나 찾아갔고 이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정말 싹 다 들었어요. 그러고도 못 쓴 기사가 있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노노간병의 어떤 케이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거실에서 건강하던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졌고 거의 식물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20개월을 그 상태로 이제 남편이 간병을 했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분도 이제 같이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유서를 14개월 전부터 미리 써놓고 날짜를 세 번이나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. 날짜를 고쳤다는 거는 참아 못하고 네,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? 명절에 애들 막 얼굴 한번 보고 그쵸. 그게 너무 안타깝죠. 정말 너무